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대한민국 U24 대표팀과 바레인 U24 대표팀 간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조 조별 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바레인 대표팀은 현재 피파랭킹 86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복병으로 불릴 만큼 한 번씩 까다로운 경기를 펼치는 팀이긴 하지만 피파랭킹 26위 자리에 위치한 우리 대표팀보다는 당연히 기본적인 축구력 자체가 다른 세계에 있는 팀이었고 선수들 구성 자체가 AFC 리그 랭킹 18위 즉 인도, 홍콩, 베트남 리그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바레인 리그 선수들로만 전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K리그와 유로파가 즐비한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오늘 경기 역시 미스매치가 가까울 정도로 거의 뭐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경기 상대라고 할 수 있었고 바레인 대표팀은 우리 대표팀이 9대0, 4대0으로 발라버렸던 쿠웨이트, 태국과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더더욱 전력 차이를 체감할 수 있는 상대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은 민성준 골키퍼, 최준, 홍현석, 정우영, 조용우, 이한범, 정호연, 김태현, 이강인, 안재준, 박규현 선수까지 와일드카드 자원들이 전원 제외가 되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가동되긴 했지만 홍현석, 정우영, 이한범, 박규현 등 유로파 선수들이 대거 가동되면서 강력한 명단을 구성했고 특히 가장 대표팀에 늦게 합류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자마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황선홍 감독은 다소 놀랄만한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 내내 완전히 레벨이 다른 기본기 차이를 보이면서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지배했고 볼 점유율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최소 7대3 이상의 비율을 우리 대표팀이 가져갈 정도로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기울어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대표팀은 확실히 앞선 두 경기에서 만났던 상대 팀들보다는 수비에 조직력이 강한 팀이었는데 우리 대표팀은 측면에서 몇 차례 크로스를 통해 바레인의 골문을 노렸지만 유슈팅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나마 나온 조용욱 선수의 결정적인 헤더까지 바레인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지난 두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에 다소 고전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전반전 경기를 0대0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팀의 공격을 이끈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 30분 만에 교체아웃되면서 굳이 무리를 하지 않는 황선홍 감독의 선택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후반전이 되자 확실히 바레인 대표팀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밀집된 수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후반전 15분 정호연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이한범 선수가 헤더로 선제골을 득점 마침내 우리 대표팀이 경기 리드를 잡았고 후반전 28분에는 캡틴 백승호 선수가 정말 미쳐버린 접고 난 뒤 파워슈팅으로 바레인 골키퍼를 뚫어버리면서 쐐기골을 장렬 그리고 83분에는 이강인 선수와 교체로 투입된 고영준 선수가 환상적인 침투 후 마무리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우리 대표팀은 바레인 대표팀에게 약간은 말리는 경기를 펼치기도 했지만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짧은 출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돋보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우리 대표팀의 중원에서 많은 볼을 소유하면서 직접 볼을 가지고 상대 수비와 경합을 펼쳤고 상대의 밀집된 수비 라인을 한 번에 허물어뜨리는 킬패스로 크로스에 이어 조용 선수의 거의 득점에 근접한 헤더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짧은 출전 시간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다음 경기를 기대케 하는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었는데요. 오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과 바레인 대표팀 간의 아시안게임 2조 3차전 경기에 대한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강인은 확실히 번뜩이는 게 클라스가 다르네. 이강인 패스 하나하나가 정말 위협적이다. 무섭다 무서워. 해외파들은 진짜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다. 홍현석, 이강인, 정호영은 어나더 레벨이긴 하네. 사이드 공격이 너무 원패턴이긴 하네. 측면 파고들어서 높은 크로스 하나인데 컷백이라도 섞어야 되지 않나. 이강인 있을 때도 겨우 뚫어놓고 계속 높게만 올리던데 이번 경기는 딱 내가 예상했던 황선홍 감독 경기력이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강인 경기 감각 끌어올리려고 교체한 듯 16강전에서는 선발이니 부상 방지도 있고 후반전 60분 투입 전반전 30분 아웃하면 후자가 좋다 보는데 후반에 상대도 더 격렬해질 거고 의도치 않은 부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박규현 크로스 진짜 못 봐주겠네. 답답하다 진짜. 이 세대에서 백승호 홍현석은 진짜 사기 조합이네. 국대에서는 몰라도 연령별 세대에서는 진짜 사기 조합 등등 많은 팬들이 사실 시원하지 않았던 경기력에 크게 만족하진 않았고 측면 라인을 공략한 공격 패턴과 양쪽 풀백의 크로스 퀄리티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역시 번뜩이는 움직임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물론 오늘 경기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1, 2차전만큼의 화력이 발휘되진 않았지만 굳이 결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기를 펼칠 필요도 없었고 애초에 황선홍 감독이 토너먼트를 대비해 크게 무리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선수들이 쉬엄쉬엄 볼을 돌리면서 여유롭게 바레인을 지배한 경기였는데요. 사실 토너먼트부터가 진짜이기 때문에 오늘의 느슨한 경기력은 굳이 걱정으로 삼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16강전부터는 다시금 1, 2차전에서 보여줬던 우리 대표팀의 엄청난 화력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